언니랑 영어 못하는 깜빡 엄마의 영어 대결. 짜자자자자자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성. 동치미 언니 영어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어? 연습 안 해? 어 맞지 맞지. 나 영어 시험 보는 거 맞지. 나 연습해야 되는 거 맞지. 나 그러면 영어 시험 보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 동치미 언니 뭐해? 나 영어 시험 보고 있잖아. 나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동치미 언니 그건 영어 시험지를 쳐다보는 거고 영어 시험 보는 건 직접 문제를 푸는 거잖아. 맞지 맞지. 나 지금 영어 시험지 쳐다보는 거 맞지? 덤덤. 동치미 언니 나랑 영어 시험 연습해보자. 좋아 좋아. 아리야 영어 문제 한번 내봐. 이거 무슨 뜻이게? 오 아리야 내가 아무리 전국 꼴찌 중딩이어도 이건 알지. 정말? 당연하지. 발음하면 Yes, I can. 그렇지. 해석하면 Yes, 그래, I, 나는 can. 깡통이다. 그래, 나는 깡통이다. 깡통. 정말 깡통 같다. 맞지, 맞지. 나 깡통 같지. 깡통. 아, 영어 숫자하기 귀찮아 죽겠다, 코. 사이코야. Who are you? Who are you? 뭐지? 아이유같이 뭐 새로운 가수가 나온 건가? 아 아니라코 영어라코. Who are you? 어머 깜빡했다. 아, 영어였지 참. 혹시 영어 모르는 거 아니냐코? 무슨 소리야? 내가 영어를 왜 몰라? Who are you? Who? 누구? 아이유? 너냐? 누가 너냐? 어? 아이유? 내가 너다. 누가 너냐? 어? 누가 너냐? 에? 잠깐 손 줘보라코. 너 설마 내 과거 보는 거 아니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0점이었냐고?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이 정말. 잠깐 전국 꼴찌 중딩 동치미 언니랑 영어 못하는 깜빡 엄마의 영어 대결 정말 재밌겠다고. 근데 이 대결을 꼭 해야 돼? 엄마 할 수 있어. 내 복수를 해줘. 화이팅! 어 깜빡 아줌마 재밌잖아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른이랑 대결한다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덩덩 언니 꼭 이겨야 돼. 자 이번 대결은 전국 꼴찌 중딩 동치미 언니 대 어른 깜빡 엄마의 영어 대결이다코.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하다코. 뭐 내가 이기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어 깜빡 아줌마 저 영어 시험 정말 잘 봐요. 응? 전국 꼴찌가? 오늘 아침에도 영어 시험지 보고 왔거든요. 시험지를 잘 본다는 거였구나. 아이 그럼 그렇지. 아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내겠다 코. 이거의 뜻을 알면 손을 들어달라 코. 나나나나나나나. 어, 내가 먼저 손 들려고 했는데. 동치미 학생은 손 내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맞출 테니까. 자 아이 나는! 오, 오. 엄마 잘한다! Can't! 그거는 할 수 없다! 저거 맞는 거야? 어, 맞아. Can't! 할 수 없다. 시! 보다! 어, 다 맞았어. 깜빡 아줌마 그거 다 조합하면 맞는 거예요. 동치미 언니가 맞는 말 하네요. 그러니까 맞았네. 첫 번째 문제 둘 다 틀려서 0대 0이라 코.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간다 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는 영어로 뭐냐고. 어? 저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답은 attention please야. 많은 관심이니까 관심. 아, 정답. I'm 어그로. 어그로 끌다? 어, 맞은 거 아니에요? 어? 정답. 뭐야? 들은 거 아니냐고? 맞아요. 어, 들은 거 같아요. 이건 무효예요. 어, 아니야. 안 들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나? 정답은 어덩션 브라자? 뭐라고? 어동션 브레지어! 어동션? 어동션 브레이크? 틀렸다코! 정답은 어텐션 플리즈다코! 오, 맞지!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덤덤! 이번에도 둘 다 틀려서 0대0이라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간다코! 이거의 뜻을 스케치북에 쓰라코! 어? 저건 뭐예요? 무엇을 뜻하다? 무엇을 의미하다? 뭐 이런 뜻인데 맞출 수 있을까? 이건 쉽네! 깜빡 아줌마부터 보자코! 자! 정답은 미안! 여기까지 미! 안! 미안! 미안할 때 쓰는 거잖아! 틀렸다 커. 맞지. 틀린 거 맞지. 미안한 거 아닌 거 맞지. 동치미 언니도 보자 커. 민 이렇게 밀다. 맞지. 미는 거 맞지. 틀렸다 커. 뭐를 의미하다라는 뜻이라 커. 맞지. 나 전국 꼴찌라고 의미하는 거 맞지. 덩덩. 세 번째 문제까지 0대0이라 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나간다 커. 이 문장의 뜻을 스케치북에 적으라 커. 어? 저건 뭐야? 어디 있냐고 묻는 거 맞죠? 어, 맞아. Where is museum? 박물관이 어디냐고 묻는 거야. 어, 언니가 맞출 수 있을까? 응! 이건 내가 맞출 수 있다! 맞죠. 이거 쉬운 거 맞죠? 나도 맞출 수 있는 거 맞죠? 덤덤! 자, 그럼 깜빡 아줌마부터 들어보라 커. Where is 머슴? 머슴은 어디 갔냐? 이거 맞잖아. 무슨 말이냐 커? 아니 왜? 이 Where is 어딨냐? 그건 맞다 커. 머슴. 아니 그러니까 머슴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틀렸다 커. 그럼 전국 꼴찌 동치미 언니 보자 커. 어, 맞지. 어디 있냐고 찾는 거 맞지? 나 맞은 거 같아. 덩덩. 언니, 정말? 응, 이번에 맞은 거 맞아. 머슴이라고 쓴 거 아니죠? 머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아닌 거 맞죠? 맞다니까. 아우, 동치미 학생이 맞췄나 보네. 아유, 아까워라. 아유. 빨리 보자, 코. 무덤 어딨니? 무덤 어딨는지 찾는 거 맞지? 내 발에 무덤 있는 거 맞지? 덩덩! 언니, 그건 무덤이 아니라 뮤지엄! 무좀! 뮤지엄! 무좀! 뮤지엄! 무좀! 무좀 맞잖아! 덩덩! 아우, 둘 다 틀렸다 커! Where is 뮤지엄은 박물관이 어디 있냐라는 뜻이라 커! 뮤지엄, 박물관이라 커! 맞출 수 있었는데 무좀이 언제 박물관이 된 거야? 그럼 무좀약은 박물관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유, 그래도 패겨서 다행이네. 아유.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대결해요. 덩덩. 네 문제를 두 사람이 다 틀려서 이번 대결은 무승부다코. 다음은 누가 어떤 대결을 펼칠지 궁금하다코. 중딩 동물.
말이야. 내가 너 오미자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타왔어. 언니 고마워. 근데 맛이 왜 이러지? 왜 맛이 별로야? 새수저 넣으라고 해서 새수저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미자 맛이 전혀 안 나. 봉치면이 오미자 넣은 거 맞아? 오 희한하네. 분명히 오미자 넣었는데. 봐봐 오미자 쓰리. 어? 언니 이건 오미자가 아니잖아. 아니라고? 봐봐 오미자 세 스푼 넣으라고 3까지 써있잖아. 언니 이건 오미자가 아니라 오메가 3잖아 건강식품. 어 맞지 맞지 오미자 아닌 거 맞지 정정. 어 근데 오미자도 건강에 좋은 거 맞지. 어 그러면 오메가3나 오미자나 둘 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인 거 맞지. 어 맞아. 어 근데 이상하다 달지도 않아? 내가 분명히 단 거 넣었는데. 전혀 단맛도 안 나는데. 그럼 내가 뭘 넣은 거지? 단 거야. 단 거 맞잖아. 고통은 이건 개인적 위험한 거잖아. 어, 나 어떡해. 위험한 거 먹었나 봐. 너 호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호텔? 호텔? 이거 먹었는데 왜 호텔을 가? 병원이 영어로 호텔이잖아. 언니 호텔이 아니라 하스피럴이지. 어 맞지 맞지 호텔은 병원 아닌 거 맞지? 고통. 아니야 걱정마. 내가 이번에 영어대회에서 이기려고 영어로 부조도 써놨거든. 영어로? 틀린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영어로 이기다가 윈이잖아 윈. 윈으로 써뒀어. 잘했어 언니. 전국 꼴찌 중딩 동치미 언니네 얼음 깜빡 엄마의 영어대회 두 번째 대결 자신 있냐 커? 어 그럼 내가 이번에 이기려고 준비 많이 했거든. 나 방금 영어 잘 썼지? 영어? 영어를 어디서 썼냐, 커? 어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어 문제를 내. 영어를 어디에 썼다는 거야? 어, 많이 준비했다고 영어 썼잖아. 많이. 많이가 영어냐, 커? 봐봐, 이것 봐. 많이. 많이가 아니라 매니매니지. 어, 맞지. 이건 매니매니지? 그럼 많이는 뭐지? 많이 한글로 써봐라 커. 틀렸다 커. 그 많이는 이렇게 쓰는 거라 커. 어 맞지. 나 한글이랑 영어랑 둘 다 틀린 거 맞지? 그럼 2콤보 한 거 맞지? 1타 2피 맞지? 어 그럼 점수 안 주나? 동치미 학생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나처럼 중간은 가니까. 아니 사이코 학생 빨리 문제 내줘. 알았다 코. 그럼 첫 번째 문제 내겠다 코.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쓰시오. 어 이건 쉽네. 이거 보자마자 알겠네. 어 저건 쉽나 보다. 아 난 어려운데. 아 동아리 언니 저 영어는 뭐예요? 아 왜 나한테 욕해요? 내가 어떡해. 어 지금 방금 메롱했잖아요. 아 혀. 자 그럼 깜빡 엄마부터 보자 코.
자, 통구이 맞지? 아니다 코. 아이 뭐가 아니야? 봐봐. 아이 통 구이 통구이 맞잖아. 맞지 맞지. 이거 통구이 아닌 거 맞지? 이거 발음이 통이잖아. 언니 맞아. 이거 언니가 아는 단어구나. 어 당연하지. 유행어? 이게 뭐냐고? 텅이잖아. 텅텅 내 유행어잖아. 텅텅 맞지 맞지. 내 유행어 맞지. 텅텅 틀렸다고. 왜 틀려? 봐봐. 텅 맞지 맞지. 이제 내 유행어가 외국까지 진출한 거야. 텅텅. 아니 동치미 학생 이게 그러면 텅이면은 동치미 학생이 하려면 혀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죠 맞죠. 아 이거 통통이 아니라 이제 혀혀 해야 되는 거 맞죠? 혀혀 혀혀. 자 그럼 다음 문제 내겠다고. 키티를 영어로 쓰라고. 키티? 오 맞지 맞지. 이거 캐릭터 이름 맞지? 통통. 어, 그럼 내가 알지 그거. 자 저 키티가 키티 키티. 바로 들어보자코. 자 키티 어때? 맞았지 키티? 어? 맞는 것 같은데. 나 저거 어디선가 봤어요. 저거 아닌데. 저건 도시라는 뜻이잖아. 도시? 키티! 틀렸다코. 아니 뭐가 틀려. 이거 맞았잖아 키티. 그건 시티라고. 시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카. 그래 키역 소리가 나잖아. 카 키티 카 키티 카 키티. 아니라고 그건 시티라고. 도시라는 뜻이라고. 도시? 키티가 도시에 살긴 하는데. 어, 맞지 맞지. 키티 도시에 사는 거 맞지. 키티 서울지 맞지. 아니 키티는 고양이야. 아 맞지 맞지. 그러면 키티는 어 경기도 고양시에 사니까 그러면 시골지인가? 그냥 짝고. K로 시작하는 거 맞지? 어 맞아 언니. 그게 뭐냐고? 키티. 그건 KT라고. 어머어머 키티가 언제 이름을 KT로 바꿨어? 정답. 틀렸다고. 정답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키티. 그럼 다음 문제 내겠다고. 이거의 뜻을 쓰라고.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 저건 악어라는 뜻이야. 아, 아 엄마는 뭐라고 쓸까. 동치미 언니도 걱정이네. 나 먼저 보여줄게. 아리가또. 일본어인데. 아리가또 일본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어? 깜빡했다. 아 일본어였지. 아 내가 일본도 안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도 깜빡깜빡해. 맞죠 맞죠. 깜빡깜빡한 거 맞죠. 난 깜빡 아줌마가 바본 줄 알았어요. 깜빡깜빡한 거 맞죠. 당당. 동치미 언니 빨리 보자고. 언니 내 동생이라니. 어우 읽어봐. 아리가또 아리가타잖아. 그럼 내 동생이지 동아리. 텅텅. 틀렸다코. 그건 엘리게이터라코. 아리가또 엘리게이터. 아리가또 엘리게이터. 아리가또 엘리게이터. 악어라코 악어. 오 맞지 맞지. 엘리게이터. 오 난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잖아. 텅텅. 자 지금까지 0대0 오늘의 마지막 문제라고. 자 쉽게 사랑을 영어로 쓰라고. 동심이 언니 이건 알지? 오 당연하지. 이거 러브잖아 러브. 그래 그래 러브 러브. 이번엔 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맞추면 둘 다 1대1이겠네요. 어, 근데 분명 동치미 언니가 이기는 부정을 썼다고 했는데. 이번엔 동시에 들어보자고. 셋에 드는 거라고.
자, 원, 투, 쓰리. 어, 왜 안 되냐고. 어, 셋에 들라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맞아. 쓰리가 셋이라고. 어, 맞지, 맞지. 쓰리가 셋 맞지. 어, 어쩐지 놀면 뭐하니 싹쓰리가 세 명이더라. 아, 자, 하나, 둘, 셋. 안돼! 엄마 맞췄다! 언니 그게 뭐야? 러브! 러브의 V는 V지! V야라고? 나 승리한 거 맞지? 이긴 거 맞지? 동치면 언니 틀렸다고! 이번 영어대회에서는 깜빡엄마가 1대0으로 이겼다고!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부적 썼다며 이기는 부적! 영어로 이기다가 윈이잖아 윈! 그래서 윈으로 써줬어! 윈으로 써줬다며. 어, 봐봐. 어? 언니, 그건 윈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진! 어, 맞지, 맞지. 이거 진 맞지. 그래서 내가 진 거지. 덩덩. 뭐냐고. 다음 대결 기대된다고. 우와! 그거 마이... 헉, 잠깐만! 마이 멜로디맨 영어잖아! 아! 어! 어! 핑크색 토끼탈을 쓴 내 목소리! 에? 그게 뭐야? 내 목소리면 마이 멜로디? 일어나! 일어나! 니네 전부 일어나!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뭐 집주인 아줌마가 집에서 나가래? 그거보다 더 큰 일이야. 뭔데? 니들! 이게 뭐야? 내 시험지가 왜 거기 있지? 나 분명히 가방 속에 숨겨놨는데. 니들 시험지 숨기면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영어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본 거야? 이렇게 못 봐서 대학교는 어떻게 가려고? 공부 못해도 대학교 갈 수 있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 나는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곳 있는데. 어머, 푸딩이, 너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곳 있어? 나는 서울대, 연세대 말고 침대. 아, 침대 가서 더 자고 싶다. 나도 침대 갈래. 침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푸딩 푸름. 엄마, 그리고 영어 시험이 뭐가 중요해?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맞아. 우리 한국어 엄청 잘 쓰고 있다고. 오, 니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잘 쓰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한국어를 잘 쓰는데.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외국어 외래어 쓰지 마. 하다가 걸리면은 엄마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알겠어. 한국어만 쓰는 거 완전 쉽지. 부딩. 부르딩딩! 한국 사람이 외래어 외국어 안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차피 나는 영어 못해서 상관없어. 색다름! 그거 뭐야? 이거? 우와! 그거 마이... 잠깐만! 마이 멜로디맨 영어잖아. 핑크색 토끼탈을 쓴 내 목소리! 에? 그게 뭐야? 내 목소리면 마이 멜로디? 색다름! 역시 넌 알아들을 줄 알았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외래어, 외국어 이거 절대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마이 멜로디를 그렇게 말했군. 재밌는데? 그럼 쿠루미는 뭐라고 말할 거야? 해골을 모으는 문제야 토끼! 웃긴데? 푸딩, 나 틱톡 챌린지 할 건데 같이 할래? 잠깐만, 틱톡 챌린지가 전부 영어인데? 아, 애들이 학교에서 손 전화기 들고 춤 따라 추는 대회! 그거 난 안 찍을래! 푸딩이 제법인데? 아, 잘못하면 말할 뻔했네. 푸르마, 아빠가 널 위해서 이쁜 옷 사왔어, 이쁜 옷! 우와, 뭔데? 짜잔! 우와, 이거! 잠깐,
원피스가 영어니까? 우와! 이거 하나로 붙어있는 땡땡이 치마다! 응? 푸름이 너 왜 레어썼어? 어? 나 원피스라고 안 했어. 뭐가 왜 레어야? 너 말한 거 다시 말해봐. 하나로 붙어있는 땡땡이 치마! 혹시 치마가 왜 레어인가? 땡! 땡땡이가 왜 레어야? 응? 땡땡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그래, 일본어 텐텐이 무늬에서 따온 거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물방울 무늬라고 했었어야지. 땡땡이가 외래어였다니 완전 충격이다. 어? 여기 빵 끊었다. 뭐야, 이분은 나 외래어 진짜 안 썼는데. 빵꾸, 이거는 영어 펀처가 그 일본어 판쿠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온 말이라고. 빵꾸도 외래어였어? 대박. 아무래도 안 되겠어. 푸른 푸딩 다 여기로 모여봐. 엄마, 근데 왜 모이라고 한 거야? 근데 쟤네는 여기 왜 온 거야? 니들이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구경 왔어. 우리도 이렇게 재밌는 거 절대 놓칠 수 없지. 으지. 색다름, 여다름. 니네 추워서 집에 들어온 거 아니고? 내가 왜 추워? 이렇게 망토까지 입었는데. 어? 헤헤헤. 왜 때려? 야, 망토도 외래어야. 어? 망토가 외래어라고? 어? 빨간 망토 소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망토는 어깨 위로 둘러 걸쳐 입도록 만든 외투라스의 프랑스어야. 망토가 외래어였더니. 너무 놀랐다. 스미스, 너도 놀랐지? 스미스! 다행이다. 인공호흡 하니까 잘했어. 스미스도 놀랐나봐. 그니까 나도 너무너무 신기했어. 자, 다들 모였지? 니들이 외래어랑 우리말이랑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내가 퀴즈 내보려고 모이라고 한 거야. 퀴즈? 아이, 설마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우리 문제 내면 완전 자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맞춰보던가. 잠깐! 여기 외래어가 있다고?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완전 잘 알지. 어? 푸름이 네가 어떻게 알아? 저번에 영어 안 쓰기 색다른 대회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하트가 깎였거든. 정답은 빵! 빵이 외래어라고. 딩동댕동, 푸름이 정답. 빵은 포르투갈어 팡에서 시작된 거야. 나 맨날 빵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외래어였다니. 그럼 두 번째 문제. 스미스 너 나왔다. 스미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느니까 파리가 혹시 외래어니까. 오, 뭔가 그럴듯한데? 정답! 파리!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게 중국으로 가면서 바뀐 거야. 그래서 포도는 사실 한자어야. 포도가 한자어였다니 대박. 그럼 세 번째 문제. 찌개, 김밥, 김치, 고구마. 아, 여기에 외래어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외래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나도 모르겠어. 찌개가 외래어인가? 쥐괴. 쥐괴. 아니면 김밥이 외래어인가? 괴임괴. 괴뭐? 김밥? 5, 4, 3, 2. 아이, 모르겠다. 정답! 찌개! 땡! 정답은 고구마. 고구마가 외래어라고? 말도 안 돼. 고구마가 어떻게 외래어예요? 맞아, 고구마는 우리말 같은데. 조선시대 때 대마도 방언 고코이모가 고구마로 불려졌거든. 대박! 고구마도 외래어였다니. 대박.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문제. 이거 완전 헷갈리는데. 멜빵도 영어 같아. 행가리도 영어 같은데. 아, 그니까 어떤 걸 찍어야 되지? 어떤 것을 찍을까? 잠깐만. 근데 아까 빵도 있었으니까 멜빵 아닐까? 아, 그런가? 근데 행가리도 외국에서 많이 하던 것 같은데. 행가리, 행가리. 아, 뭐지? 모르겠다. 정답! 멜빵!
아이 봐봐, 내가 행가리 갔다고 있잖아. 그것도 땡. 어? 뭐야? 그럼 멜빵도 행가리도 전부 우리 말이라는 거야? 맞아. 정답은 냄비였어. 뭐? 냄비는 일본의 나베에서 유래한 단어거든. 대박! 완전 몰랐어. 오. 봐봐, 니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우리말도 많고 자주 쓰는 외국어 외래어도 많지. 맞아.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말을 더 많이 쓸 거야. 나도 많이 쓸 거야. 너도 많이 써야겠지. 와와와. 우뚱이들, 오늘도 재밌게 봤나요?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우뚱이들이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 행거래! 고구마! 군 고구마! 고구마! 그런지 몰랐지. 어? 외국어였어. 당연히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우와, 완전 부럽다. 내 친구가 아빠랑 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인데 엄청 크지. 나도 낚시 가고 싶다. 오빠, 근데 오늘 오빠 완전 잘생겼다.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칭찬도 하고. 근데 나 오늘 진짜 잘생겼어. 낚였다! 오빠 완전 잘 낚긴 해. 오빠 낚시를 할 게 아니라 오빠 그냥 잘 낚이는 것 같은데? 너 진짜. 이거 뭐 하고 있어? 아, 아빠, 네 친구가 아빠랑 낚시 가서 엄청 큰 물고기 잡았대. 아빠, 나도 낚시 가고 싶어. 형아, 남자들끼리는 낚시 가면 안 돼. 왜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돼? 남자들끼리 낚시 가면 보이스피싱이잖아. 보이스피싱. 뭔 소리지? 보이스피싱 가면 안 되잖아. 아, 뭐야 아빠, 재미없어. 푸딩이, 니가 근데 이걸 알아들었어? 너 영어 못하잖아. 내가 무슨 영어를 못해. 나 영어 엄청 잘해. 문제 내봐. 자, see you later. 무슨 뜻이야? See you later? 보자. 레이로 두고, 어! 두고 보자! Who are you? Who are you? 누가 너니? 오빠 영어 완전 못하네! Who are you? 네가 후니! 이거잖아! 뿌링뿌링 둘 다 틀렸어! 아, 진짜! 아, 틀렸어? 아, 뭐 이번 건 틀렸지만 나 평상시에 영어 엄청 많이 쓰거든? 뿌링이, 네가 진짜 평소에 영어를 많이 써? 당연하지. 좋아. 이번 색다른 대회 주제는 정해졌어. 이번 색다른 대회 주제는 외국어 안 쓰기야. 외국어 안 쓰기 대회? 이번 색다른 대회 주제가 외국어 안 쓰기라고? 맞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번 건 내가 자신 있지. 나 어차피 외국어 못해서 이번 대회 내가 이길걸. 아이, 나는 영어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해야 되나? 부름이, 너도 너무 방심하지 마.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외국어가 엄청 많다고. 아무리 그래도 아는 게 없는 건 탈락할 일도 없겠지 뭐. 좋았어. 기회는 단 세 번. 하트가 없으시면 바로 탈락이니까 다들 잘 하라고. 자, 지금부터 시작! 다들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원래 쓰지도 않던 외국어를 갑자기 쓰지 말라니까 걱정되네. 그냥 니들 하던 대로 하면 돼. 니들 어차피 외국어 안 썼잖아. 이거 되게 쉬운 게임인데? 깜빡 엄마, 아직 하나 내놔요. 게임 영어 썼잖아요. 아, 맞다. 아, 게임 영어였지. 아유, 아무 생각도 못했네. 여기. 아싸! 엄마 하나 날렸다! 푸딩님! 어? 푸딩이도 하트 하나 내놔. 네 이름 푸딩 영어잖아! 아! 뭐야? 내 이름은 왜 푸딩인 거야? 아, 진짜.
이름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내 이름도 말 안 해야겠어. 우유로 만든 말랑말랑한 구시구시. 나는 아직 3개인데 나 오늘 오빠 이름 절대 안 부를 거야. 푸름이랑 푸. 둥그리 언니. 잠깐, 푸딩이면 영어잖아. 푸르딩딩이. 어? 푸르딩딩? 푸르딩딩이래. 어디한테 맞은 것 같다. 어쩔 수 없었거든. 푸르딩딩아, 너 이거 코. 탁소는 검정 단물 마실래? 아니면 파란 힘 설탕물 이거 마실래? 나는 탁소는 검정색 단물. 아, 마치 목말라는데 잘 됐다. 나도 먹고 싶다. 뚱그리 언니 더 없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치, 놀릴 땐 언제고. 검정 비닐봉지 안에 고무줄로 묶어놨어. 뚱그리, 하트 하나 내놔. 어? 왜? 나 외국어 안 썼잖아. 방금 비닐이라고 했지. 비닐, 그거 영어야. 비닐도 영어였어? 맨날 쓰는 말이니까 한국말인 줄 알았지. 정말. 뭐해? 하나 더 안 주고. 어? 하나 더 주라고? 왜? 고무줄에서 고무가 프랑스 말이거든. 고무가 한글이 아니었다고? 완전 소름. 아이, 푸름이 너 때문에 하나 더 줘야 되잖아. 아이, 정말. 아싸, 나만 3개다. 얘들아, 점심으로 뭐 먹을래? 나는 포! 포켓몬스터빵 먹고 싶은데 외국어니까. 아, 전기 괴물 주머니 친구들 빵. 잠깐, 너 뭐라고 했어? 전기 괴물 주머니 친구들 빵. 이번엔 한국말로 바꿨어요. 빵! 빵! 빵 그거 독특하던지 몰랐지? 빵이 외국어였어? 당연히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얼른 하트 내놔. 진짜 열심히 바꿨는데. 아이, 신발이 껌 붙었네. 구름이, 하트 하나 더 내놔. 어? 이번엔 내가 봐도 외국어 안 썼는데? 맞아요, 진짜 안 썼는데. 신발이 영어인가? 아니면 붙었다가 외국어인가? 껌, 껌, 껌! 껌이 영어야. 대박! 껌도 영어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외국어를 많이 쓰네. 이제 하나 남았네. 내 앞에서 그렇게 똥꼼을 잡더니. 부딩이, 하나 줘. 어? 똥이 외국어인가? 쩡! 똥꼼! 똥이 영어잖아. 아, 괜히 놀렸네. 가만히 있었으면 2개였을 텐데. 빨리 돼. 자, 인간 점검 해볼게. 나는 1개. 나도 1개. 나도 1개. 나는 2개.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세요. 다들 1개씩이니까 내가 한 번씩 질문 걸어서 떨어뜨리면 내가 우승하겠네. 푸르마, 너 놀이동산 가서 뭐 타고 싶어? 놀이동산? 나는 잠깐, 바이킹, 디익스프레스 전부 다 외국어잖아. 나는 놀이동산 말고 놀이터 가서 시소 타고 싶어. 푸름이, 탈락! 아싸, 푸름이 제쳤고. 나 외국어 안 하려고 일부러 놀이동산 말고 놀이터라고 한 건데. 도대체 뭐가 외국어예요? 시소가 영어야. 어? 시소가 영어라고? 아, 시소를 시소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왕복 멧돼지 푸름이 내려가는 드리기구. 맞네, 맞아, 완전 웃겨. 뭐야, 이제
푸딩이나 둥그리 맘 찾으면 끝이네. 둥그라, 우리 밖에 나갈 때 그 입 가리는 거 그거 뭐라고 하더라? 아, 마... 저 요즘 안 쓰는데요? 저 백신 맞았거든요. 우리 달랑! 왜? 나 마스크 얘기 안 했잖아. 백신, 백신 그거 영어야. 그게 백신이 영어인지 모르더라고. 백신이 영어였다니. 왜? 이제 푸딩이랑 깜빡 엄마만 남았어. 예스! 깜빡 엄마, 하나만 주세요. 어머, 아유, 너무 좋아서 실수해버렸네. 아유, 정말. 여기. 그니까 왜 긴장을 풀어? 아들, 그 엄마 지갑 가져가서 그 현금 대신에 쓰는 거 있잖아.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싸! 엄마 카... 잠깐, 카드도 영어잖아. 엄마 거 지갑 어딨는데? 엄마 조끼에 있을 거야. 찾아봐. 깜빡 엄마, 달라. 응? 아니, 색다른 학생, 내가 무슨 외국어를 썼어? 조끼, 조끼! 부끄러워요. 아싸, 내가 1등이다. 예스!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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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푸딩이도 탈락!